도와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어느 날 첫째 돼지는 머리가 아파 약을 먹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부작용으로 몸에 이상함을 느낀 첫째 돼지는 병원에 가야 했어요. 첫째 돼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손해를 봐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돼지도 의약품 부작용을 겪었지 뭐예요. 둘째 돼지는 빠듯한 생활비에 예상치 못한 치료비까지 더해지자 상심이 커졌어요. 이를 본 막내 돼지는 둘째 돼지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알려줬어요. 잠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은 진료비, 장애일시 보상금, 장례비, 사망일시 보상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잘 이용한 막내 돼지 칭찬해!